안녕하십니까. 1위팀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햄버거 키우기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4개월 전에 제가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를 안 하고 있었는데, 과연 4개월 뒤 햄버거는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저희가 가보도록 하죠. 일단 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갖다 놓고 깜빡했어요. 정말 바빴거든요. 매일 강의 나오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우리 새우 어항인데 지금 한 20마리 정도 남았다가 지금 다시 한 150마리 정도 이렇게 번식을 했습니다. 폭번했어요, 폭번.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우리 꾸부기 친구 있는데 오늘 일광욕 했어요.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잘 있습니다. 까꿍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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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이 안녕 인사해. 1위.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일단 햄버거부터 관찰해 보러. 따란따란. 이 방에다가 놨는데. 일단 뭐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. 햄버거가 왜안 썩냐, 왜 부패가 안 되냐,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여기다가 열심히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. 참고로 1위TV는 매일 빨래를 합니다. 매일 강의 나가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벼룩이한테 물립니다. 빨래가 잘 바르네요. 여기 굉장히 습한 방이에요. 자, 햄버거. 4개월 된 햄버거. 야, 귤은 거의 다 썩어가네요. 이 되게 바짝 말랐는데? 오, 패티 아직 그대로 있고요. 채소도 그대로 있네요. 감튀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햄버거도 잘 자라고 있고, 그릇에 먼지가 좀 많이 쌓였어요. 먼지. 그래도 4개월 동안 우리 햄버거가 잘 크고 있습니다. 이게 왜안 썩는지는 잘 모르겠는데, 이거 언제까지 이거 햄버거를 키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곤란하네. 1위. 우리 햄버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4개월이 지나도 이 햄버거가 다 썩어가는 그날까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1위 팁이었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. 햄버거야, 너도 인사해. 햄버거도 안녕. 이제 냄새는 안 나네요.